보호망.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반가 반갑습니다. 오늘 저 보호망은요, 정액형 2천만 원을 1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 2억까지 이 항암 호르몬제를 보장이 국내 최초로 되는 K사의 보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K사에서 암 주요 출업이 끝판왕 보험이 출시가 되었죠. 업계 유일하게 정말 유일하게 항암 호르몬 약,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에 탁월하다는 항암 호르몬 약 복용을 많이 하는데요. K사에서 암 주요 출업이 끝판왕 보험에서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암 주요 출업의 가장 큰 장점 첫 번째는 뭐냐면 보험료는 저렴해요. 자, 타사 S사나 아니면 유병자 보험에도 27%, 13% 정도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는 게 챕터 1. 두 번째는 보장은 두 배예요. 타사는 5년, 우리 암 주요 치료비가 거의 비례보상형이나 정액보상 이 두 개가 다 지금 5년까지밖에 안 되지만 K사는 10년, 그리고 1억밖에 안 되지만 10년까지 2천만 원 10년간 되기 때문에 2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암 주요 치료비, 종합병원 암 주요 치료비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수술, 항암, 약물, 방사선, 바다 연간 치료비 총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만 원 받고 2,000만 원 이상이면 2,000만 원. 어저께 우리 유방암 진단받으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유방암도 요즘에 산정팀 내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합병원 암치료비 5억까지 나오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물론 첫 해는 수술하고 받을 수가 있겠지만 2년차, 3년차, 4년차는 거의 약물치료나 이런 거는 산정팀에 받기 때문에 1,000만 원 넘기가, 1년의 병원비 영수증을 모아서 1,000만 원 이상 받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표적치료나 약물치료 혹은 중입자치료죠. 남성 전립선암에 99.9% 탁월하다는 중입자, 이런 부분들은 5,000만 원, 6,000만 원 병원비가 들기 때문에 종합병원 암치료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고 가셔야 되겠죠. 보험료 또한 얼마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거의 다 우리 암 주요 치료비 정액형으로 우리가 가입한 거는 기존에는 5년간밖에 안 됐고, 그리고 최소 의무이긴 하지만 100만 원으로 제일 낮게 가입했어요. 왜? 1,000만 원, 2,000만 원 하면 보험료가 비싸니까. 하지만 K사에서는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국내 최초로 항암 약물이죠, 항암 호르몬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립선암이나 아니면 유방암 아니면 갑상선암 진단받으면 항암 호르몬 약 복용을 좀 전에 유튜브 원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5년이나 10년을 약물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약물 치료를 할 때마다 2천만 원씩 5년 1억이죠, 10년 최대 2억까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2억을 진단비 넣으면 보험료가 2, 30만 원 드럽게 비싸요. 드럽게. 네. 그래서 항암 약물치료, 특히 여성분들 유방암 지금 당당 1등입니다. 20대까지는 갑상선암이 1등이지만 30대부터 80대는 무조건 암순위 1위가 유방암이라는 거죠. 유방암 수술하면 끝나나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타모시펜 맞나? 예. 타모시펜 이 약을 최소 5년, 많게는 10년을 복용해야 제발 전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5년은 우리가 권해드리는데 5년 동안 약을 복용하면 매년 2천만 원씩 5년간 최소 1억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액형으로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최소 그전에는 5년이었다가 10년이 새로 생겼고요. 그리고 면책기간 90일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감액기한은 없는 걸로 암 주요 치료비 최대 2천만 원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정액형으로 준비하시면 진단비 이상으로 가성비가 짱짱짱이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항암 호르몬 포함이에요. 일단은 남성분들은요, 가장 많이 걸리는 게 폐암이죠. 그 다음에 위암이에요. 그 다음에 3순위가 전립선암인데요. 외국 남자들의 1위가 전립선암이래요. 우리도 지금 전립선암이 그전에 5위였다가 3위, 다시 2위, 1위로 올라갈 날이 조만간 머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역시 위풍당당 유방암이
1위라는 거죠. 2위가 갑상선암이고요. 유방암 진단받으면 수술하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갈까요? 아니에요. 항암 호르몬제를 타모시펜을 무조건 최소 5년은 복용을 한다고 아까 전에 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5년이면 2천만 원씩 1억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10년이면 2억이고요. 2억을 가입 20년나 90세 하면 제가 좀 이따가 신한이나 동양생명권 올려드릴 건데요. 20만원 넘게 나와요. 단돈 4만원으로 2천만원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매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남성은 전립선암, 여성은 유방암에 많이 쓰이는 항암 호르몬,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항암 호르몬 얻기 유일하게 암 진단받고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유명한 김민규 교수님이나 그 위에 여러 원장님들이 다 지금 여기 보시면 호르몬 치료는 5년에서 10년 정도, 거의 유방암의 60-70%가 복용을 한다고 하잖아요. 호르몬,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해요. 갑상선 걸리고 혹은 갑상선 저하증이나 한익증은 우리 뭐죠? 에스트로겐 아니면은 그걸 뭐라고 하죠? 그 호르몬, 갑자기 까먹었네요. 호르몬 호르몬 그 치료하잖아요. 그 호르몬, 그건요, 항암 호르몬이 아니에요. 호르몬을 관리하는 치료예요. 그 뭐라고 했더라? 갑자기 까먹었네요. 우리 갑상선 저하증이나 한지증일 때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 치료를 받으면 일단은 항암 호르몬이 아니고 호르몬 치료라는 거죠. 여기 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호르몬을 차단하는 거, 호르몬을 차단하는 데 쓰이는 치료가 바로 항호르몬이라는 거죠. 호르몬을 차단시키는 거. 네, 그래서 호르몬을 차단시키는 이 치료가 항호르몬인 치료라고 하는데요. 이 치료를 받아야 매년 2천만 원씩 10년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린조아님, 신지로이드 맞아요. 신지로이드는 이거는 항암 호르몬제가 아니에요. 왜냐? 호르몬을 얘도 차단하는 게 아니니까 관리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암에 걸리고 호르몬을 차단하는 치료는 그게 바로 항암 호르몬 치료다. 네, 타모시펜 이런 치료. 자, 어깨 유일하게 항암 호르몬 약 복용이 되고 그 다음에 최대 2억까지. 물론 이 최대 2억을 일시금으로 진단비처럼 주지 않아요. 2천만 원을 매년 10년간 약을 복용해야 주는데요. 타사 같은 경우는 암 수술이나 항암 약물 치료나 항암 방사선 역시 KB도 똑같이 기존권 있어요. 하지만 국내 유일하게 항암 호르몬 복용했을 때도 역시 진단비를 10년간 준다는 게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약간 내용 저 보호망이 캡처한 거를 이거 좀 없애고요. 헷갈리니까. 자, 설명드릴게요. 이게 팩트입니다. 자, 일단은 타사 같은 경우는요, 타사예요. KB도 예전에 그랬지만, KB는 이번에 새로 신상품이 나왔기 때문에 암 진단 후 암 특정 치료비에 보면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중에 4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호르몬 관련 치료제라고 나왔어요. 호르몬 관련 치료제. 이 내용을 정확히 읽어보면요,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 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 제제, 그리고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 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적용되는 약제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걸 호르몬을 아까 전에 어떤 의사님께서 말씀드렸죠? 차단하는 치료가 바로 항암 치료다. 항암 호르몬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타사와 KB의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타사 거예요. 삼성이든 DB든 암치료비 있는 회사들은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중에 호르몬 치료는 보상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KB는 뭐냐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항암 호르몬제는 보상이 안 된다고 문구가 없어요. KB 거 봐보세요. 호르몬이 보상이 안 된다는 문구가 있나요? 없잖아요. 타사들은 다 이 보통 약과 똑같은 약관을 써요. 이 약관을. 하지만 KB 같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항암 호르몬제는 보장이 안 됩니다. 이런 문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되죠? 작성자 불이익 원칙, 애매모호한 경우 이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암 주요 치료비는 암 수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가 이 셋 중에 하나를 의료행위를 해야 암 치료비에서 뭐 진단비나 아니면은 치료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KB도 역시 항암 호르몬제가 보상이 된다는 문구는 없어요. 하지만 안 된다는 문구는 타사점 아예 없잖아요. 하지만 항암 약물 치료비, 항암 약물 치료비 안에는 항암 호르몬제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타사도 항암 약물 치료비 안에 항암 호르몬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호르몬제는 보상이 안 됩니다. 이 항암 약물은 다 되지만 호르몬은 보상이 안 된다고 이 박스 안에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다는 거죠.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건 항암 호르몬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항암 약물 치료비는 보상을 해주지만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큰 차이. 하지만 엊그저께 신상품이 나와서 많은 성의사분들, 많은 구독자분들 아리송, 다이송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항암 호르몬제 보장을 10년 동안 2천만 원씩 10년 동안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유일한 증거가 바로 이 약관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암 주요 치료비의 정의는 뭐라고 나와있죠? 암, 직접적 치료를 목적으로 일단은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 방사선이나 항암 약물, 암 수술 이 셋 중에 하나를 해야 암 주요 치료비에서 진단비든 아니면 1년의 병원비 영수증을 모아둔 1000만원, 2000만원, 최대 1억까지 암 주요 치료비 실손 보상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에 보면 항암 약물 치료, 이 항암 약물 치료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암 호르몬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모든 보험회사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이든 DB든 모든 보험회사가 이렇게 박스 안에 항암 호르몬제는 보상이 안 됩니다. 이렇게 금지사항이 있다는 거죠. 근데 KB는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항암 호르몬제는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제가 가지고 왔어요. 항암 약물치료 보장 범위. 항암요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세포독성치료, 표적항암치료, 아니면 면역항암치료, 아니면 항암 항호르몬 치료가 있어요. 이 항호르몬 치료가 약물 치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항호르몬제는 보상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은근히 모든 보험회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KB가 맨 마지막에 나왔기 때문에 아 우리는 통 크게 맨 마지막에 나왔기 때문에 5년이 아닌 10년 그리고 항호르몬제도 보상을 해줄게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자, 이 항호르몬제 안에는요,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있어요. 당연하겠죠, 남성과 여성. 특히 남성 같은 경우는 비칼루타미드, 그리고 카소텍스, 그리고 엔잘루타미드, 에스탄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남성분들이 전립선암 걸리고 항암호르몬제 약품 이름이에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이런 호르몬제를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을 억제해야 그게 항호르몬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좀 더 제가 몇 시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갱년기 전이냐 갱년기 후냐 이걸 따라서 또 호르몬제가 약 이름이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유방암 진단받고 5년 최소 10년 동안 약을 복용하는 게 바로 요놈이에요. 타목시펜 혹은 놀바덱스 이 두 개를 가장 많이 하고요. 아니면은 아나스트로졸 아니면은 뭐 아리미덱스 요런 생소한 단어긴 하지만 요런 항암 치료 항암 약물 치료 그 안에 항암 호르몬제를 많이 복용한다는 거죠. 가장 많이 하는 게 타목시펜을 가장 많이 복용한다. 그러면 항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이 타목시펜을 주기적으로 복용하면 매년 2천만 원씩 10년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암수술, 항암약물, 그리고 항암방사선 그뿐만 아니죠. 항암호르몬까지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여기 보면 B5 중에 삼성, 메리츠, DB, 현대는 안 된다. 네. 자,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이렇게 있죠. 호르몬은 보상이 안 됩니다 하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 60% 이상 저렴해졌고요. 보험료도 29,000원이었다가 재진단비도 11,000원. 재진단비도 제가 왜 좋은지 말씀드렸죠. 재진단 암은요.
원발, 전이, 재발, 잔존이 다 돼요. 그리고 기존에 대비해서 보험료도 원발, 전이, 재발, 잔존까지 모두 다 되고 재진단 안비는 잔존암을 보장하는 최초 암진단을 받고요. 1년이 지나면 그래서 수술을 한 암이 없고 1년이 지나서 그 암이 잔존하고 있으면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갑상선암도 요즘에 진단받으면 100% 산다고요. 100%. 그리고 어저께도 올려드렸는데 갑상선암 1cm 미만은요. 수술하지 않아요. 수술하지 않고 계속 추적 관찰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암세포가 1cm 미만은 계속 추적 관찰하면 아까 얘 뭐라고 했죠? 여기에 재진단하면 어떻게 했죠? 5년간이 아니고 5번 나오는 거예요. 최대 1,0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데요. 7,000만원 가입이 됐으면 1년 후에 또 1cm 미만의 갑상선암이 있어요. 7,000만원 주고 또 다음에 또 그게 있으면 7,000만원. 수술이나 치료 안 받으면 계속 7,000만원씩 오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 35, 3억 5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진단비도 어떤 패러다임을 깨보세요. 재진단비 비싸다. 아니 처음에 많이 받는 게 중요하지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할까? 갑상선암 걸리고 출발지가 아닌 도착지가 림프암이나 유방암이나 다른 암에 전이가 돼도 아니면 갑상선암 제거했는데 또 재발이 돼도 전이가 돼도 아니면은 잔여암으로 남아있어도 모두 다 5번까지 재진단 암진단비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입하면 정말 무적이에요. 암 주요 치료비 2억이죠. 항암 호르몬제까지 보장이 되고 기타 피부암이나 갑상선암은 400만원 10년 4,000만원까지 그리고 거기다가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전립선암의 탁월한 중입자 치료 거의 5천에서 병원비 6,000만원 나오거든요. 암 세브란스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있지만 일단은 거의 중입자 치료하면 한 5,000만원 나온대요. 그러면 종합병원 암치료 지원금에서 1억 내에서 일단은 실손 보상형으로 1,000만원 단위로 5년간 나오기 때문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우리의 표적 항암 약물치료비죠. 표적치료 받으면 급여 말고 비급여에서 1억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재진단 암진단비까지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암치료비처럼 최대 5년간이 아니고 진단받고 내가 일단은 그 잔존이나 암세포가 남아있으면 5회 내가 올해 있지만 3년 후에 또 재발이 됐어요. 아직 암세포가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대 5번까지. 그래서 갑상선암 진단받고 수술을 안 해요. 추적 관찰을 많이 하는데 추적 관찰을 5년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시면 재진단비 1,000만원을 5년간 5,000만원 준다는 거죠. 거기다가 항암 호르몬 치료도 어떻게 되죠? 2,000만원씩 10년 동안 우리 타모시펜 복용하면 2억이 나오겠죠? 2억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네, 2억 받고 네, 암 주요 치료비에서 2억 받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호르몬 치료 호르몬 치료도 10년간 2,000만원씩 10년간이면 2억이죠? 받고 그 다음에 갑상선암 추적관찰 계속 5년간 지속해요. 그러면 신재진단비에서도 5년 동안이니까 5,000만원 나오겠죠. 요런 식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거기다가 이제 400만원. 이제 갑상선암이니까 추적관찰가 여기서 나오겠죠. 처음에 400만원. 400만 나오고 4,400만원. 이렇게 4,400만원 받는다. 네, 5년간이니까 첫 해는 안 나오죠. 원발, 최초에는 안 나오고 2년째부터 나오죠. 2, 3, 4, 5점. 그래서 4,000만원에다가 맨 위에 갑상선암 400만원. 그래서 4,400만원.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대 2억 5천 유방암은 최대 2억 5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